와, 오늘 일요일이라서 막 방이랑 사방 정리하느라고 짐을 막 꺼내고 있는데 루이비통이 더스트백 두 개가 저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 내 명품백 막 이래가지고 반가운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 이제 루이비통 엠베서더?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꺼내서 봤더니, 어머나, 막 겨울 장갑들 처박혀 있고, 처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돈 주고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샀던 무슨 버버리 가방에다가, 딱두 개밖에 없지만, 나의 루이비통 가방 두 개가 완전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 이민 온지 거의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 가방을 지금 딱두번 들었나 봐요. 아니 두 번이래. 10년 동안 이 가방을 정말 한 10번 들었나? 안 들었나? 와, 특히 이 가방은 지금 사이즈가 제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친동생 건데 이 가방이랑 제 거는 이거의 한두배 사이즈 정도만한 제일 큰 거. 제일 큰 가방이었는데 지금 캐나다로 놀러 왔을 때 저보고 저랑 바꾼 거예요. 제가 제그큰 가방 도저히 캐나다에서 창피해서 못 들겠다고. 한국에선 사실 그게 둘째 낳고 나서 이제 기저귀 가방 하려고 샀던 가방이거든요. 참, 한국에서는 기저귀 가방도 그거를 썼었구나. 하긴 애기 띠 메고 제가 애기 띠 메고 하이힐 신고 막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방 정리하다 생각난 거라서 이제 이민 와서 제일 좋은 점들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그 이야기 좀 잠깐 해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게 뭐 물론 되게 비싼 명품백은 아니긴 한데 이 정도로 지금 막 처박아 놓을 정도로 신경을 안 쓰면서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굉장히 멋도 내고 비싼 그런 가방들 들고 다니고 뭐 샤넬이고 에르메스고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나도 캐나다 살아도 그렇게 다녔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항상 쫄바지를 입고 여기 특히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방들보다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건 어딨냐? 저는 차라리 이 가방이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180인가? 근데 그럴 바에는 요새 제일 많이 드는 이런 포리버츠 같은 가방들 있거든요. 아니면 코치 이런 가방들 하나에 한 400불 그러니까 3, 40만 원 정도 해야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런 가방 그냥 색깔별로 한 10개 있으면은 그거를 훨씬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가장 부끄러웠던 게 처음 제가 여기 밴쿠버로 처음 이민을 온게 아니라 캐나다 중부로 이민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영하 20도 막 영하 막 30도 막 이래요. 눈이 제 기억에 9월 며칠에 처음 와서 거의 5월 초까지도 눈이 왔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생각하고 처음 큰 애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한국 생각하고 선생님 뵐때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친정 동생이랑 바꾼 가방이고 제 가방은 사이즈가 정말 굉장히 커요. 이따만한 이 시리즈 중에 제일 큰 가방인데 그거를 들고 영하 30도인 겨울인데 검정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에다가 코트를 입고 나름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이 가방을 들고 갔어요. 내가 캐나다인들한테 내가 지나 봐라 내가 어? 막 이러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10년 동안 제일 부끄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들 보드복 같은 잠바에다가 심지어 무슨 무릎도 약간 늘어나고 빵꾸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온 캐네디언들도 있었고요. 정말
아, 부끄러운 게 이런 거구나 막 느꼈었거든요. 여기도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은 많이들 쓰시는데, 이제 대부분 편리한 거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많이 입는 거는 정말 비옷이랑 쫄바지랑 후드티, 모자티 달린 거. 모자 달린 옷들을 항상 입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요즘 유튜브 찍으면서도 느끼는데, 신랑이 자꾸 얘기하는 게, 신랑도 그러고, 친정엄마도 그러고, 왜 맨날 이 옷이 나오냐고, 옷안 갈아입냐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원래도 많이 신경을 여기 와서 안 쓰고 살았는데, 여기 오, 코로나까지 생기니까 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일이 마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똑같은 옷 나온다고 하는데, 딱 코로나 시작되고 시작한 유튜브라 그런지 모든 옷이 다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쓰는 가방은, 아까 막 라스베가스 막 놀러 갔을 때 샀던 코카콜라 매장에서 산 50불 정도 되는 이런 에코백, 막 무슨 레스포색, 이런 가방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막 무슨 샤넬 가방을 든다든지 막 그러면은 저 사람 유학생인가?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도록 생각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 약간 자신이 없어서 왔던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이민 온 이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가방은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는 옆에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매는 거는 몇 백만 원짜리 가방인 거라서 그거를 살 자신이 없어서 여길 이민 오게 된 건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제 남의 시선에 굉장히 집중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혼났던 게, 너는 옷을 또 사냐고, 옷을 또 사냐고. 막 아무리 사도 꾸며도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지겨워서 떠난 건지 아니면 내가 지쳐가지고 이제 너무 남의 시선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지쳐서 자신 없어서 떠난 건지 그런 시선들이 무섭고 싫어서 떠난 건지 이제 저도 되게 희미하기는 한데 신경 안 쓰고 산다고 오히려 막 싫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신랑이랑 애들이. 근데 아무튼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내려놓게 됐고, 남들 눈을 신경 쓴다는 거 자체가, 이런 뭐, 무슨 브랜드, 뭐를 들었냐, 막 이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선 이제 비교하고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 드는 게, 그냥 집이 조금 컸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이들이랑 여행을, 만약에 여기 근처 캐나다로 갔다면은 뭐 멕시코 칸쿤이나 뭐 아니면 저쪽 LA 쪽으로 뭐 간다든지 그런 여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러움 이런 거는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 저 사람은 막 맨날 명품을 하네. 뭐저 사람은 뭐를 하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정말 많이 내려놓게 된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랑 뭐할수 있는 거를 못하게 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갈망이 있다거나 뭐 한국을 자주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은 여전히 저는 그런 부러움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만큼 뭐 새로 나온 가방을 누가 샀다던가 무슨 그뭐 청바지 같은 것도 무슨 요새 또 나오나? 뭐, 만약에 나는 리바이스밖에 못 사는데, 트루 릴리전이나 무슨 세븐? 뭐였지? 이름도 생각도 안 나, 이제. 세븐? 무슨 카인드? 올 카인드인가? 아무튼, 그런 청바지를 나는 못 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혼자 심각하고, 괜히 속상하고, 돈좀더 있으면 좋겠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40만 원 되는 청바지를 젊을 때막 샀었다는 게 정말, 정말 미쳤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내려놓게 된것 같아요. 캐나다 와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막 하고, 너무 하고 다니면은, 사람 나름이겠죠. 물론 시선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 오버했다. 아니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신가? 뭐 그냥 잠깐 유학하러 오신 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오늘 괜히 이거 가방 정리하다가 이 처박혀 있는 루이비통 가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막 사고 싶은 거는 맨날 무슨 에어프라이어 새 거 새로 나온 걸로 속 들여다 보이는 걸로 사고 싶고 무슨 그런 주방용품 욕심만 생기고 예쁜 그릇들 맨날 깨트리니까 깨트려서 못 사고 막 이러니까 엊그제 또 6개월 전에 누가 선물로 준 예쁜 접시를 또 하나를 깨트려서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는 캐나다 와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는 그게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욕심나는 건 이제 큰 집? 그리고 방탄소년단 콘서트 한 두세 번만, 아니, 한 대여섯 번만 더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거 말고는, 그리고 캠핑, RV가 있으면 좋겠어요. 캠핑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텐트를 치고 자면 너무나 삭신이 쑤셔서, RV가 있으면 좋겠어요. 캠핑카. 그거 말고는 딱히 큰 욕심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몰라, 여보. 샤넬백 사준다 그러면 들고는 못 다녀도 좋아는 할것 같기도 해, 여보. 한국 가면 큰일 났다. 저 촌아줌마 누구야? 이렇게 생겼네.